오늘 저는 제가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파우치에 들어있는 화장품을 좀 소개해드릴게요. 짜잔! 뭐, 쿠션이 들어있고 본품이 오리지널. 그 다음에 이거는 리필. 리필용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피부 화장을 하기 전에 파우치가 있는데요. 파우치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많이 꽉 차있어요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이걸로 눈가를 눈가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. 살짝 눌렀는데도 많이 나오네. 여러분 양 조절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오! 되게 촉촉하다. 아, 이제 하얘졌습니다. 네, 여드름 커버를 좀 해줄 거예요. 이게 제가 써보니까 커버가 잘 되고 컬러도 저한테 잘 맞아요. 그래서 일단 눈 밑에를 살짝 이렇게 밝혀줄게. 여드름 커버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인 투쿨포스쿨의 아트바이로댕 쉐딩 유분기를 잡아주고 기본적인 음영을 넣어줄게요. 어? 눈가 눈가에다가 눈가 이렇게 넣을게. 눈썹 그리기 전에 음영을 줄 거예요. 오렌지 피치 컬러예요. 원한 핑크색? 이거랑 이걸 섞어서 다시 눈에 얹어볼게요. 주황색 펄 이걸로 이 아이라인인데 필요해요. 필요로 펌프 올려줄게요. 브러쉬가 있어서 눈썹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. 결을 따라서 이렇게 빗어주시고 빗어주시고 펜슬 부분으로 그려주겠습니다. 색깔이 이게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티가 안 나게 살살살살 힘을 빼고. 괜찮은데? 자, 스머지 스머지 이렇게 펴주고 이걸로 입술을 먼저 발라보겠습니다. 굉장히 크리미한 텍스처예요. 3C 요 3C 제품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게요. 이거는 이렇게 발그레한 볼을 좀 만들어볼게요. 근데 이게 약간 핑크빛이거든요. 그래서 좀 이따가 오렌지 컬러를 한 번 더 이렇게 바를게요. 아이섀도우 색깔로 오렌지 색깔로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. 하나 두 개 그라데이션 해서 톤을 좀 맞춰줄게요. 말린 정밀빛으로 한 번 더 칠해줄게요. 메이크업은 굉장히 밝으면서
여러분 보시면 밝으면서 화사하면서 약간 봄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제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 헤어라인이 깔끔하지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. 헤어라인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.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거든요. 이걸로 이 섀도우를 묻혀서 헤어라인을 정리할 거예요. 파운데이션 쿠션도 그냥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. 무너지지도 않고. 짜잔.